기도드립시다. 완전하신 아버지께서 완전한 약속을 세우시고 완전하신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약속을 이루셨나이다. 주님은 창조자요, 입법자요, 구원자이시니 주님 밖에는 아무도 할 수가 없나이다. 하늘에서도 주님이요, 땅에서도 주님이요, 오직 예수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나이다.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뗄 아버지 책을 받으시고 그큰 책을 열어서 인을 떼서 교회의 형편을 자세히 말씀하신 계시록을 읽고 들을 때왜 교회가 이렇게 부패되고 어둠이 덮여서 갈 바를 모르고 있는지를 알려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도 계시록 읽을 때에 본문에서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세일을 구하는 자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 하사사오니 죽든지 살든지 선악으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세일에 뽑혀왔으니 세일을 증거 마치고 주님 공중에 만날 수 있는 천년역을에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계시록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이분은 재림의 예수님 모양입니다. 창조자 예수가 아니고 모세에게 율법 주신 율법의 예수가 아니고 또 은혜 시대의 사랑의 예수가 아니고 심판의 예수입니다. 한분 예수님이 7대법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지금 터키인데요, 소아시아. 거기 일곱 교회가 사도들이 세운 교회들인데, 세계 교회의 대표적인 일곱 교회가 나옵니다. 그럼 예수님이 1장에서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죠? 그리고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들, 기록한 것, 지킨 자가 복 있다 그랬죠. 근데 요한이가 그 앞에 쓰러졌죠. 겁이 나서. 그래서 예수님이 안수해서 일으켰는데, 예수님 손에 일곱 별이 있고요. 예수님은 일곱 촛대 사이에 있습니다. 재림의 주님은 첫대 교회 오신다. 또 첫대 교회 사자가 돼야 재림주를 만날 수 있다. 그것이 7장에 입맞는 역사인데요. 그 율법 교회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1500년을 배워도요, 수박가락식으로 내용을 몰라서 흑암에 빠졌고 마귀가 지배해서 독사자식이 돼가지고 성경대로 오신 예수를 반대하고 버렸어요. 성경도로 썼습니다. 처녀 몸으로 갈릴리로 69일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십자가로 죽으러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어요. 그렇게 다른 백성이 영접했어요. 이방 백성들이. 오늘 또 피로산 교회에 주님이 오시는데 오시기 전에 무엇이 잘못됐다, 무엇은 잘됐다는 것을 진단했어요. 자, 우리 성경은 진단서인데요. 구약의 솔로몬 성전 바이란 국이 마귀 공격받고 상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진단서를 하나님께로 받아서 1장에 머리털 발까지 다 터지고 상하고 오른 곳이 한 군데도 없다. 다 맨받은 흔적이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 행악의 종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이놓고 자꾸자꾸 패역하느냐. 하나님이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사랑의 자체니 내가 너희를 구원해야 되는데 원통밭의 상징밭 같이 포도원의 망대 같이 겨우 한개 남겨뒀다. 그것이 19장 19절 중앙재단을 통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강권 역사고 긍휼입니다. 그래서 이사 1장부터 말라기까지 내용이 솔로몬 성전의 부패 또 심판 또 회복 최신의 회복
또 사마리아는 300 구출되면 회복되는 거, 이게 다 구약은 종말의 거울입니다. 자, 오늘 기독교가 왜 이렇게 협상을 하느냐 하면요, 문제가 계시록 9장입니다. 다섯째 천사 나팔 분에게 떨어진 별이 무지갱 열쇠를 열었습니다. 무지갱에서 영계가 나와서 해와 공기를 은혜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는 성령 은사로 사랑도 충만하고 사업도 잘하고 예수도 잘 믿었는데 갑자기 훌초프가 후루시초프가 평화공전을 하니까요. 거기 뭐 귀를 기울이고 다 따라 붙는 거예요. 마치 하와가 뱀이 왔을 때 따라가면 안 되는데 결코 안 죽는다 하는데 따라갔단 말이죠. 그래서 죽었거든요. 이게 알파의 미혹인데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 오메가 때도 또 시험이 왔는데 뱀이 용이 돼서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WCC가 생겼고 한국에 KNCC가 생긴 거. 이것이 선악과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가 정말 대표적인 피로상 교회인데 그 교회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보시니 사랑이 없어졌어요. 예수의 본질의 사랑을 마귀한테 뺏겼어요. 그게 아담이가 하나님의 속성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뺏겼어요. 뱀한테 똑같아요. 그래서 영혼은 예수부터 샀기 때문에 버릴 수 없고 이 땅에 사는 안식에 가는 길에서 아담같이 하지 말라고. 그런데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육체가 죽습니다. 북방칼에 피로상 교회가 그냥 육체를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영혼은 예수 공로로 받았기 때문에 조건이 없고 육체는 예언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게 법이기 때문에 이 법에 따라서 세실에 못갈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2절 봅시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잘했어요. 이건 사도들의 교훈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마귀와 싸우고 이방을 대적하고 이방 종교를 대적하고 사탄을 대적하고 순교를 하고 했어요. 잘했어요. 그런데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것도 잘했어요. 예수에서 살았어요. 예수께 몸 바쳤어요. 예수의 뒤를 따라가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요. 자,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문제는 핵심이 문제거든요. 교회의 핵심이 뭐냐? 강대상이요. 강대상이 예수님의 종이 서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되는데 껍데기는 잘 됐는데 속에 들어가고 들어가 보니 예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양파가 다마내기죠. 다마내기 양파. 그 껍데기 잡아 보면 속에 뭐 있어요? 원줄기 안에 있어요. 싹이 있어요. 네? 그 싹을 싸고 있는 것이 껍데기들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순이고 싹이고 뿌리인데 이 교회 안에 예수가 안 계셔. 그 우리 마음에 예수가 안 계신다는 거요. 그 어떻게 된 거냐? 마귀가 가지고 왔다는 거죠. 예수가 들어왔다는, 예수의 교회에 사탄이가 들어와서 강대상에서 평화공시하는 것이 마귀가 교회를 지배하는 용이. 그래서 음녀가 되고 말고 또 짐승을 타고 이름이 큰 바벨론 땅의 가증한 것들 의미 이큰 세계적으로 협상에 와서 에큐메니칼 운동이 되고 있습니다. 원인이. 그래서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앞에는 칭찬했잖아요. 잘했다 잘했다는데 다 잘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을 잘못했다는 거죠.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마귀는요, 거짓말해서 우리를 속이려 왔는데, 손잡아주면 이 세상 다 준다는 거지요. 자기와 같이 하면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제일 1번지로 복판에 있는 예수의 그 이름, 예수의 그 사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가 커져 가는데 강대상에 세일이 없어요. 예언이 없어요. 그 예언이 없으니까 그 교회는 피로 샀지만은 영원한 구원에서도 육체는 못 산다. 그래서 이제 7장에 가서 피로 산 교회를 종들에게 인을 치는데 학께서 수르바베 인 하나님 인을 치는데 인 맞은 자가 14만 4천 명. 그러면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가 학께서는 모릅니다. 인을 모릅니다. 성신인이나 하나님인이나 같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가 그렇게 혼선을 주는 거예요. 응? 아버지 도장이나 아들 도장이나 같다는 거예요. 도장은 도장이지 이름이 다르잖아요. 응? 예수는 같은 예수지만은 은혜 시대 예수는 사랑의 예수고 구름 타고 심판하시는 진노의 예수님이에요. 달라요. 그래서 요한도 사랑의 예수님을 믿고 전하다가 진노의 주님을 보고 쓰러졌지 않습니까? 1장 13절에서 쓰러졌죠. 그 예수님이 일으켜서 내가 예수인데 전에 죽었지. 근데 지금 다르다. 내가 하나님께로 심판책을 받고 왔는데 네가 내가 보여주는 것 좀 기록해봐. 그 기록 첫째가 2000년 동안 피로산 교회 중에 대표 교회가 에베소인데 사도행전에 보면요. 19장 24절에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나옵니다. 자, 거기 우상이요. 아데미 신상이 한 150m 높이가 있어요. 예? 우리 남산에 타워 있죠, 남산 타워. 그보다 더 높아. 거기가 높은 우상이 있는데, 바울이 들어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우상, 그 근거지 에베소에 가서.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한 부흥이 되고, 뭐, 일곱 교회 중에 1등 교회요. 어머니가 될 만한 교회요. 그런데 거기 마귀가 공격해서 아담을 잡아먹듯이 에베소 교회를 잡아먹은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세계 교회가 큰 교회들은 모두 에베소 교회 모델이에요. 네? 그럼 솔로몬 성전도 이 지구촌에 제일 좋은 교회요. 제일 큰 교회요. 근데 용이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죄로 70년 바벨론가 썩었어요. 그럼 지금도 예수 피로산 교회가 이게 커졌는데 예수님이 아버지가 받은 책 작은 책 계시록을 줬더니 이걸 반대하는 것이 한국에는 순복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가 이게 껍데기는 분명히 은혜인데 소개가 보니까 세일이 없어요. 알았어요? 원숭이한테요 다마리기를 줘보세요. 양파를 줘봐라고요. 원숭이가 성질이 껍데기 비끼는 성질이 있어. 그래 자꾸 까. 다 까니 아무것도 없거든요. 에이 하고 그 선풍을 치고 버리는 게 신경질 났다요. 아무리 까도 뭘 안 나오는 거요. 그렇듯이 예수님도 교회를 까보니 다 까도 없다는 거야. 거기에 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린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의 처음 사랑이 뭐인가? 자, 이 세상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 세상 사랑도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그 한계점이 있고 또 선생님이 제자를 사랑한다 또 사회의 어른들이 아이를 사랑한다 다 한계점이 있어요. 또 엘로스 부부 사랑도 한계점이 있어요. 안 맞으면 갈라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불타는 사랑이에요. 또 진실한 사랑이에요. 이 세 가지 속성, 이 처음 사랑은 진실하다, 참된 사랑이다. 끝까지 참는 사랑이다. 불타는 사랑이다. 이 세 가지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 있죠? 끝까지 참지요. 남을 위해서 끝까지 참고 전도하죠. 또 불이 펄펄펄 타고 있죠, 지금요. 살려보려고. 막 전도 하나만 밥맛이 떨어진다. 전도에 밥맛이 난다. 그런 사랑이 있어요? 예? 그 없으면 조금 변한 게 변한 것 같은데 이 식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 사랑이 식은 우리 마음에 불을 줍소서. 그 사랑의 불입니다.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꾸 이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마귀가 사랑을 뺏어가니까 도장 맞지 말라고요. 마귀는 도둑놈이요. 근데 제일 큰 보배가 예수인데 예수 사랑을 무너뜨린 것이 마귀 사명입니다.
그게 58년부터 계시록 9장에 다섯째나 팔부터 무지경이 열려가지고 사탄이가 나왔어요. 저 흑암이 시대가 와서 캄캄한 밤중이요. 그 밤이 오니까 성도들이 빛이 없어서 졸고 있는 거요. 그 방향도 모르고 길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예언이 계시록이 예언의 등불인데 계시록이 밝아지면은 길이 보여요. 동방역사 보여요. 전삼년이 보여요. 재림이 보여요. 새시대가 보여요. 근데 불이 없으면 볼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의 눈은요, 빛이 있어야 보지요. 빛이 없으면 못 봅니다. 우리 사람은 사진기와 같아요. 조르게.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는 렌즈를 통해서 빛이 들어옵니다. 셋다를 누르면 착 하면요, 그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반짝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필름에 영상이 찍혀 있으면은 그걸 현상할 때에 그냥 피디는 데 빼면요 다 타버려요. 그래서 암실에서 캄캄한 지하 암실에 가서 필름을 빼가지고 현상을 하겠다가 현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나지에다 인상하는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관계와 같이 우리 눈도요 빛이 없으면요 아무리 내가 눈이 1.0이라도 물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밤이 되도록요 우리 이 동공이 커져요. 많이 보려고. 근데 햇빛이 비치면요 눈이 작아져요. 이렇게 낮 좀 봐요. 해를 보면 낮아요. 이렇게 봐. 네, 눈이 바시니까. 근데 밤에는 이렇게 커져요. 많이 보려고. 이 눈 구조가 그래요. 그 영적도 은혜 시대는 빛이 강하니까 참 좋다. 예수 사랑이 좋다. 그래서 사랑 속에 자라났는데 갑자기 어둠이 덮이니까 밤이 오니까 안 보여 앞이. 그렇게 이제 길을 더듬는 거죠. 더듬. 그래서 우리가 파수꾼으로 이제 이 계시록 전하는 것은 길 잃은 종들을 이제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가 길이다. 자, 천국 복음은 사복음서인데 사랑이다. 근데 재림의 주님은 진노다. 진노의 주님 만나려면은 예언의 등불을 들어라. 인을 맞아라. 그 말이에요. 그 때를 따라 양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 대표적인 교회인데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어요. 어떻게 변했느냐? 예수님 만든 뱀이가 있잖아요. 그놈이 용이 됐잖아요. 그놈이 자꾸 배가 고전해서 우리가 따라갔지요. 그래서 WCG가 생긴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 봅시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원인이 뭐냐? 원인은 계시록 9장에서 됐단 말이죠. 58년 3월부터 회개하여. 근데 회개는 교훈은 회개하라고 했는데 사람은 회개를 못해요. 그 택한 자만 성령과 회개를 시킵니다. 이게 이제 야곱에서가 굴려했는데요. 야곱은 축복으로 택했기 때문에 무조건 때가 되면 구원하지만은 에서는 심판대가 되면 버려야 돼요. 근데 야곱 중에도 둘로 나누어져요. 인마를 종이 있고 못마를 종이 있어요. 그 우리 중앙재단은 사명이 인치는 재단이기 때문에 인마를 짜면 하나님이 보내줘요. 그래서 인을 이 말씀을 새기고 읽어도 없고 새겨서 인격이 되는데 인을 못마를 사람 오면요 졸다 가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존다는 것은요 이게 막입니다. 예? 생리적이라 아니에요. 막이 영적 문제요. 육적 문제가 아니에요. 육적 문제라면요, 밥 먹을 때도 졸아야 되거든? 밥 먹을 때는 눈을 두 개 쓰고 뭐, 많이 먹으려고. 근데 성경만 읽으면 조는 거예요. 이해 됐어요? 영적 문제요. 우리 사람이 영이 있고 육이 있잖아요. 육은 피곤하면요, 육신이 잠이 와요. 그래서 밤에 잠자잖아요. 하루 여섯 시간 자면 다 잤어요. 더 잘 거 없어요. 근데 예배 시간을 존다는 것은, 이거는, 마귀가 왔다, 그 말아요. 그 마귀가 왜 왔겠어요? 여러분, 밥상 갔다 오면 뭐고 오지요? 왜 옵니까? 니가 왜 왔냐? 냄새 맡고 왔지? 먹고 싶어서. 그래서 밥상 볼을 덮죠. 밥 부재를 덮죠. 먹지 말라고. 다리가 세균을 묻혀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교회는 밥상인데, 파리가 왔단 말이죠. 마귀가. 그럼 마귀를 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해결 안 했든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벗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면 조금 좋은 거예요. 예? 예배가 중요합니다. 산 제사를 드려서 사는데 예배를
0점 맞으면요, 그 사람 살 길이 없어요. 그게 예배를 자주 자주 드리는 게 좋은데요. 예배를 드리기 싫어서 개걸로 빠져가지고 자기 육체를 위해서 아낍니다. 썩을 육체인데 하나님께 몸을 바치면 변화가 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이지 육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새벽기도 안 합니다. 서울의 큰 교회도 새벽기도 안 해요. 저기 성결교회 정목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저 하나님 새벽에 주무시는데 왜 자꾸 깨우냐고 귀찮게 그런답니다. 네, 거기 목사요? 거기. 그래서 새벽기도 안 한다 이렇게. 그런 목사가 많아요. 그럼 예수님과 제자들은 새벽에 기도했지요. 그렇게 하루 첫 시간에 하나님께 시간을 11조 바친다. 시간의 11조.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디서 떨어졌느냐? 도대체 내가 그냥 준 사랑을 어디서 도적을 맞았냐 그 말이죠. 그 도둑님이 없다면 이런 일이 없는데 마귀가 도둑질하니 도둑 같지 말라는 거지요. 그래서 42장 9절에 세일을 고하랬겠죠. 근데 세일을 고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도둑님이 와서 도둑질에 간 거예요. 찾아봅시다. 이사 42장에 도적 맞지 말라 했어요. 말씀 도적이에요. 말씀 도적. 그럼 유대인들은 이사야서를 외워요, 외워. 근데 마귀한테 도적 맞았기 때문에 천연이터도 안 믿고 예수도 안 믿어요. 자, 42장 9절 보세요.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하나님 일은 계속 진행돼요. 그러면 새 언약이 십자가 도가 이루어지면은 재림 때는 이제 내가 새 일을 구하노라. 그랬죠? 새 일. 그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요 말은 시작되기 전은 예표시 됩니다. 14년. 그러고 너희에게 이르노라. 예표종이 일러줬어요. 새 일이 이른 것이다. 그 나머지는 스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스니 나갈 때 18절에 너희 귀먹거리들아 들으라. 이게 피로상 교회예요. 예수 피로상 교회인데 기가 먹었어. 마귀가 귀를 막아놨어.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라같이 귀먹거리겠느냐? 요즘 목사님들이 영적으로 소경 귀먹거리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라 가면 못 봐요. 본문을 읽어도 뭔지 몰라요.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라같이 귀먹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2000년 친했죠. 강대상에서. 근데 이제는 흑암이 덮이니까요. 그럼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사랑을.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그게 소경이 소경 따른 것이 오늘 20세기 종교생활입니다. 귀는 밝을지라도 세상 소리, 마귀 소리, 따불시즈 소리는 잘 들어도 귀는 밝을지라도 세일을 듣지 아니하는 도다. 하나님의 말씀 세일 안 들어.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이 세일을 최고 세일인데 하나님은 크게 하는데 종교께 하리 하소서나 이 백성이 도장 맞았어. 뭐를? 세일을 도장 맞았어. 그 세일만 도장 맞으면요 구름 탑니다. 예? 그럼 최고가 뭐요? 세일이죠. 그럼 세일 중앙교가 최고지요. 근데 마귀는 공격하는 거예요. 왜? 이 땅 뺏기지 않으려고. 용이 세일교 가지 말라. 세일교는 이단이 가지 말라. 그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 다. 옥에 갇혀. 영적 흑암에. 흑암에 빠졌어. 그래서 노락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잡혀가도 구원할 자가 없어. 왜? 아담같이 미혹받았기 때문에. 탈취를 당하여 당하되 도로 줄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이 일이 뭐요? 세일, 구절의 세일에, 이 세일에, 이날까지는 새 언약에 베드로가 바울이 전했는데, 이제는 사도행한 시대는 세일을 구하는 시대에,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세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장례사를 삼가 듣겠느냐? 세일은 무슨 일이요? 장례사. 세언약은 과거사. 율법도 과거사. 이제 예언서 중에서 이루어진 것은 천국 복음. 그럼 이루어질 것은 영원한 복음, 장례사. 야곱으로, 야곱은 피로산 야곱인데 탈취를 당케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도적에게, 마귀에게 붙이신 자가 누구냐?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하나님이 농사를 짓는데 가을에 그만 흐저가 났어. 근데 이 자연계에서도요, 봄에는 햇빛이 따뜻하고 바람이 봄바람 불어요. 그래서 곡식이 잘 자라나요. 그런데 가을에는 태풍이 불어요. 그렇죠? 아주 강한 바람이 북쪽에서 불어요. 그러면 곡식이 겁이 나가지고 빨리 입잡고 막 갑자기. 그래서 가을에 햇빛이 뜨거워요. 운부요. 따끈따끈해. 근데 햇빛이 짧아요. 빨리 결실해서 곡간에 가져갖고. 이 자연계신데 영적도 은혜 시대는 길고 사랑이 풍성하고 따뜻했는데 인종 가을이 되니까 계시려고 북방 바람 불어오니까요, 막 교회가 흔들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알곡은 겸손하게 빨리 열매 맺혀서 예수님 공중에 가서 만나고, 죽적에는 흔들흔들이 되다가 아마겟돈에 불탄다 이 말이요. 이해가 됐어요? 오늘 아침에 제일 많이 나오셨네, 그죠? 14만 4천 명이야.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대표자인데. 인터넷 또 한 30명 들어요. 그것도 이제 인터넷 듣는 사람 새벽에 생방송 듣지만은 낮에 또 묵은빵 식은밥을 또 들어요. 식은밥도 먹어요. 그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의 총 결론인데, 선지자들이 받은 예언이 일막이 이루어졌어요. 천국 복음이. 근데 제 2막에 가서 이제 육체 구원을 위해서 계시록의 7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불면은 하나님 농사가 다 끝난다고요. 그리고 이제 인간 종말에 사는 우리가 이 말씀 따라가면요, 좀 고통이 많습니다. 마귀가 공격을 해요. 하지 말라고. 예? 그 영적도 혼란이 오고, 육신도 몸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가난도 오고, 밥할 살도 떨어지다고 있어. 그렇지만은 주님 가신 길이니 굶어도 가야 되고, 고통이 와도 가야 된다고요? 다른 길이 없어요. 이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그러면 2장, 계시록 2장, 5절에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이게 1948년도 WCC 때부터 떨어지는 거지요. 거기 스타리가 들어와가지고, 세계 교회 목사들, 교파들이 모여서, 세계 교회 협의회를 만들었어요. 사탄회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는 내가 성신 줬지, 오순절에. 또 초막절을 줄 것이니까 네 문제를 깨달으면은 초막절 교회 와서 구의사에 와서 7명 받고 인을 가지고 용을 잡으러 가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이기고 또 이기는 역사예요. 이 굉장히 복된 길인데, 이 계시록 따라가는 길이 왕권 받는 길이에요. 응? 왕권 좋지요? 그냥 주면 좋지. 그럼 그냥 주면 공짜로. 그냥 잠잘 때 야 왕건아 딱 하면 좋잖아요. 편지 오는 식으로. 그게 아니고 왕건을 내가 만들어야 돼요. 그 만들 바에는 잘 만들어야 돼요. 잘못 만들어야 돼요. 예쁘게 잘 만들어야 되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편지 준 것은 이 에베소 교회 보고 너 왜 그러댔어? 너 손 좀 봐야 되겠네. 손 좀 봐주세요. 이렇게 되지. 뭐 잘못했는데 하면요, 성신 안 오셔, 건세가. 이 말씀이 성령이 오는 전기줄과 같은데, 이 말씀을 선을 잘 연결해놔야 전기가 들어오지요. 중간에 떨어지면요, 전기가 절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된다, 순종. 최선을 다해서 순종한다.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며,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자, 회개는 성령의 몫입니다. 인간이 못합니다. 그 율법에서 회개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이 죄 짓고 회개했잖아요. 그때 시편 50편 보면요, 성령만은 거두지 마세요 했어요. 그 성령이 없어 회개를 못해요. 그 사울왕은 성령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회개 못하고 자살해 죽었어요. 가르치다가 성령 받겠습니까? 안 했어요.
그 성령이 역사한 사람은 택한 사람이었지만, 응? 그래서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재림해서 네 첫대를 네 첫대를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네 첫대가 되지 못한다. 그게 예, 협상한 지에서 58년도 흑암이 덮였는데 하나님 일을 맞지 못하면은 황충이를 못 이기고 잡혀간다 그 말아요. 6절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100% 잘못이 아니에요. 잘한 것도 있고 잘못도 있어요. 두 가지인데 뭘 또 잘했느냐? 잘한 것은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도다. 니골라 당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예수님도 니골라를 미워해요. 니골라는 사도행전 6장 보면요 초대교회 일곱 집사 중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들어왔는데 원래 유대인의 사상이에요. 그 율법을 가졌다가 예수를 따라왔는데 이 사람 하는 말이 아주 구원파와 같은 말이에요. 한번 구원을 받으면은 다시 죄가 없고 또 무슨 일을 해도 죄가 아니다. 뭐 남에게 훔쳐와도 죄가 안 되고. 그 이 사람들은요 기도를 안 해요. 그 가운데 체리사들이 구원파 목사잖아요. 박옥수 계통에 유병근 계통은 아니고 구원파가 세 파인데 이용원파가 있고요. 유병원파가 있고 박옥수파가 있어요. 그래서 박옥수파가 제일 많답니다. 숫자가. 근데 그 사람들은 감사기도밖에 안 해요. 감사기도. 그 사람들은 십일조도 없고요. 그게 무슨 감사하다는 거야. 왜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은 몇 년 몇 월 몇 시에 받았느냐 하면은 그걸 알아야 되지. 그 모르면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모든 일을 해도 구원 받았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 그 권신창 목사가 거기 대표자인데 그 밑에 세파가 남았는데 그 하는 말을 보면요 이렇게요. 우리 현재 2014년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걸 안 믿어요. 이미 예수님이 재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모든 게 끝났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종점에 와 있으니까 아직 예수님이 가고 있는데 자기들은 벌써 종점 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서울에서 기차가 떠났는데 종점이 부산이잖아요. 경부선은 그때 대전 왔거든요 지금. 근데 벌써 부산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거죠. 응? 말이 안 맞잖아요. 그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바울은 예수 갇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신앙이란 말이요. 날마다 죄를 지니까 날마다 죽어야 되지. 날마다 나는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한다는 것은 바울의 속에 원죄가 있어서 보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자꾸 잘못될 때가 많단 말이요. 그 자기 관리를 하는 것이 신앙인데 이 구원파는 이미 구원받으면 구원받다 하기 때문에 죄가 날아갔다는 거죠. 그게 마귀의 미혹입니다. 우리가 왜 새길 걸 새깁니까? 원죄 때문에. 원죄가 속에서 나오니 마음의 죄가 자꾸 일어난단 말이죠. 그 우리 다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넘어져요. 그래서 매를 맞고 교훈을 받고 징계를 받고 회개하고 자라나서 초막길에 가서 뿌리를 뽑으면은 그때 가서 이제 변화체가 되는 것이죠. 지금은 죽을 몸이죠. 이미 죽은 몸이지 선악가로. 근데 새 일을 구하면은 올해 뭐 포도주 먹으면은 사망을 영원히 면한다고 어제 이사야 25장 봤잖아요. 그 바울사도도 2000년 전에 그 말씀 성령이 알려줘서 알았어요. 사망한 이가 무엇이냐? 사망에서 오는 것은 죄요. 죄에 걷는 건 율법이 않느냐? 사망아, 너도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받으리라는 이사야 25장 8절이 이루어지면 사망도 졸업이다. 졸업 끝났다. 그 말이죠. 근데 바울은 2000년 전에 이걸 깨달았어요. 근데 바울은 사도기 때문에 몸이 죽었다 부활해야 되고 우리는 선지자의 삶이기 때문에 몸이 3일 반만 죽었다 부활하는데 이 사망을 새일의 교훈으로 박살내버리고 그래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골라당은 잘못된 사람입니다. 예수의 종이 아니고 사탄에게 가지고 사탄의 말하는 것이 니골라당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2장 3장에 잘못된 교훈이 세 개가 나와요. 발람의 교훈 나옵니다. 버가모 교회에. 이세웨리가 또 와요. 두아들의 교회에. 이 세 가지 교훈은 사탄의 교훈입니다. 7절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이 귀가 무슨 귀일까요? 세상 귀가 아니에요. 세상 귀도 보청기 끼면 되거든요. 이거 보청기 끼도 성령의 귀가 아니에요. 성령의 귀는 귀가 막힌 사람도 농아라도 들을 수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세상이 아니고 교회에 한다고요. 무슨 교회? 피로산 교회. 오늘 피로산 교회, 천주교 장로교 다니는 교인이 많잖아요. 다 된 줄 알아요. 계시록 모르고도 그게 사명이 없어서 그래요. 그 육이 죽을 사람이요. 그 육이 살 사람은 계시록에 나갈 때 따라 붙어요. 그래서 시온산에 갑니다. 그렇게 율법에서 죄를 배웠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와서 변화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때를 따라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 조건이 뭡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이긴다는 겁니다. 그 이긴다는 것은 예수님만 이겼죠. 사람은 못 이겨요. 그러면 이만해가 이긴 자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사탄이에요. 어? 이김을 줘야 되는데 세일도 모르는데 신천지가 세일 압니까? 예언사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깁니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낙원은 즐거운 곳이 낙원이요. 낙원이 네 개입니다. 우리 몸의 낙원, 또 마음의 낙원, 또 땅의 낙원, 무궁안식, 무궁낙원. 그 낙원은 이 즐길 낙자인데 즐거운 동산이 낙원이요. 그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생명나무 가시를 예수님이에요. 생명수 생명의 떡, 영생떡. 그래서 먹게 하리라. 그 예수님 포도나무 가지가 돼가지고 일체가 된 것이에요. 자, 에베소 교회가 제일 앞에 나오는 큰 교회지만은 제일 큰 책망 받았어요. 기독교 본질의 사랑을 잊어먹었어요. 그 사랑의 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사랑의 피로 하나님의 책을 받아서 주니 이 교회가 사랑이 없으니 이렇게 따라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와서 초막절에 건세를 주고 회개시켜서 변화를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교회는 8절에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한랑과 궁핍을 아노니. 이 교회는 겉으로 안 울어요. 응? 핍하기 많아요. 마귀가 공격을 해요. 왜?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교회요. 부자가 아니에요. 응?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자, 겁대기는 네가 가난해도 영적으로 너는 말씀의 부자다. 응?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유대인은 두 가지인데요. 자칭 유대니까요. 자기 해를 회개하는 유대인이 있어요. 죄를 회개하면은 예수를 만나주고, 자칭이 있으면요, 사탄이 종이에요. 자칭 유대인.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안 오니. 이 마귀는 사명이 해방자요. 자꾸 남 하나님 일을 망가뜨려요. 무너뜨려요. 그럼 마귀가 하는 일은 새 일은 이다라 하면요. 그 마귀요. 그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새일 중앙교회는 마귀라 하면 마귀한테 넘어간 거예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 해라. 답을 썼죠. 그럼 자칭 유대인은 사탄이지 성령이 아니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루 말라. 고난이 없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이고 에베소 교회는 고난이 없어요. 왜? 이미 떨어졌기 때문에 시험칠 자격도 없어요. 그 서머나 교회는 초대 교회의 모델이기 때문에 마귀와 세일에 21년 싸워서 이겨서 시온산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이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가만히 보면 고난이 좋긴 좋은데 시집 당하고 보니까 힘들어. 그래서 도망가잖아요. 고난이 고난 받기 싫어서. 그 이사 48장 10절에 야곱아 내가 너를 고난의 품에 택했잖아. 고난의 품에. 서거라 10장이죠. 고해를 지나간다. 고해. 동방역사 고해를 지나가야 돼요. 자, 야곱이 130살에 애굽에 가서 바로왕에게 뭐라고 했어요? 응? 내 나이가 130살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죠? 험악한 세월이 뭐요? 고난이요.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은 왕권이 없고 고난의 풀미에서 왕권을 만들어내는 거요. 그래서 가라 3장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사탄과 싸우다가 죄를 짓죠. 그 옷을 벗겼죠. 그 이 목사는 58년 동안 살면서 고난의 품을 겪어봤어요. 그 결과가 순이 나왔어요. 응? 그러면 고진감래다. 고난을 지나가냐? 단 것이 온다. 쓴 것이 오면 단 것이 온다. 그래서 고난을 두루 말라. 두루 말라. 고난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고난을 하나님이 줬으니 하나님이 인내 믿음으로 고난을 통과해서 은같이 금같이 된다는 것이죠. 그 시편 102편에 보면 다윗이가 하나님 나는 지붕에 참새고 나는 냉가리같이 탔나이다 그랬어요. 응? 냉가리가 뭐요? 수껑, 수껑. 응? 불고기 해먹는 숯이 새카맣지요. 근데 그 속에 열이 많아요. 껍데기만 닿지 속은 열이 있어요. 그게 냉가리는 불탄 나무떼기인데 볼품이 없지요. 그래서 고난을 통과해서 왕이 나옵니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시험에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이 옥은 자유가 없습니다. 갇혀있는 곳입니다. 그 우리는 이제 옥에 있습니다. 사방 철조망에 싸워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철조망에 우리를 경계를 합니다. 예? 재롭게 가지 말라고 다 선전합니다. 그렇게 눈에 안 보이는 옥살이 타고 있어요. 그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그런데 우리 재단을 통해서 구의사 수륩밥의 역사를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10일 하려는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너희가 10일 동안 고난 환난을 받으리라. 10일. 그 10일은 성경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장에서도 베드로 단체도 10일 기도하고 성령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42장 7절에도 예레미야도 요한한 단체가 기도를 부탁할 때 10일 만에 응답이 왔습니다. 자, 다니엘 1장에도 12절에 다니엘 세 친구가 10일간 상주 싸워 먹고 얼굴이 윤택해서 3년 동안 고기 안 먹고 기도로 이겼습니다. 그 10일이 시험한 숫자요. 그 우리 앞으로도 우리 선주가 되기 위해서 초막절이 7월 15일잖아요. 그러면 10일을 뒤로 빼면은 7월 5일부터 10일간 전쟁이 나면은 여기서 부르짖고 주님이 받은 권세를 주면은 초막절 역사로 북방이 무너지고 세계에 톰 누수가 돼요. 자, 대한민국에서 러시아를 이겼다. 그럼 세상에 깜짝 놀라요. 그러면은 소련 군대가 한국에서 18만 5천이 죽었다면요, 세상이 뒤집어져요. 그러면 이제 40일 동안 준비해서 8월 한 24일쯤 되면은 5개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끝나는 날이 지난 2회를 지나고 그 다음에 정월달 24일날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수진을 만나는 거예요. 이 날짜가 정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연월일시에 꽝 한다 했어요. 연월일시에 주님이 하는 날짜 9장 14절에 연월일시에 꽝 하면은 유브라강가에서 결박한 내 천사가 놓이면은 전쟁을 일으키면은 사람 3분의 1이 죽어요. 20억 이상 죽어. 3차 전쟁에서. 그러니까 이 성경의 연대 날짜는 예수님은 하시지 사람이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보좌에 계시니 이 땅 올 수가 없어요. 그게 대신 종을 보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지막 예수님이 좀 쓰겠다고 택해 불렀으니까 감사한 줄 알고 열심히 해야 되지. 바쁜데 예수님 딴 사람 좀 불러 쓰시지. 아직 몸도 아프고요. 힘도 없고요. 그러면요. 사양하면요. 안 돼요. 이건 사양할 게 아니에요. 예? 다른 건다 사양해도 예수님 사명은 우리가 해야 되지. 예? 이 핑계 저 핑계에서 빠져나가면 죽어요. 그 물로 미꾸라지를 잡았는데 한참 잡혔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다 없어. 구멍으로 밑으로 빠져나갔더라고요. 예? 그 미꾸라지 잡는 그 물은 쫀쫀해야 되지. 예? 구멍이 크면 빠져나가요. 그 빠져나갈 거요. 붙잡혀 있을 거요. 예?
붙잡혀 내가 따라갈 때에 주님 붙드시도다. 주의 손에 붙들린 내가 승리하리라. 근데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니고요. 저쪽에서 택했어요. 그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70억 중에서 이렇게 죄 많고 허물 많고 부족한 우리를 택했으니까 감사하지요. 그 죽어도 좋지요. 죽어도 좋아요? 죽어도 좋다. 그런 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 자비지요. 응? 자, 이제 이 첫째 교회 모양이 두 개가 나오는데 빌라데비하고요. 두 개, 일곱 교회에서 두 개 빼면 다섯 개지요. 그 다섯 개는 책망받고 고쳐야 되고, 두 교회는 잘한다, 잘한다, 자꾸 잘한대요. 그러면 계속하면 되는 게래요. 그래서 10절에, 네가 장차, 아, 읽었지. 10절 다시 읽어요.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루 말라. 근데 오늘 교회들은요, 고난이 썩 물러가라. 우리는 평안만 달라고 하면, 그 철원은 유치원 학생들이요. 고난을 통과해서 왕이 되는데, 벌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이게 이제 선구자인데요. 우리 역사가 나도요, 우리 재단에 많은 사람 올 수 없어요. 다니엘세 친구, 수르바벨 친구, 이사야 친구, 선구자 친구,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2일 동안 한 120명 모여가지고 할 건데,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응? 자, 어떤 일에서도 주일은 범하면 안 됩니다. 몸이 아파도 안 죽을 것 같으면 안 나와야 돼요. 좀 괴롭다고 안 나오면 안 돼. 왜 예배가 중요하거든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그 생명 면류관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고 몸을 바쳐준다는 것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둘째 사망이 계속 20장에 나오는데요. 첫째 사망은 아담입니다. 육이 죽습니다. 둘째 사망은 영도 죽습니다. 부활해서. 그 둘 다 죽습니다. 근데 첫째 부활은 영도 육도 다 삽니다. 응? 그래서 둘째 부활 때에 영혼 구원할 사람은 하나님 백성들은 무궁무진에 가고 예수 없는 사람은 부활해서 지옥에 갑니다. 그 둘째 사망 해를 받지 않는다. 이기는 사람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에베소 서머나 두 교회만 읽겠습니다. 그만 접읍시다. 31자입니다. 영생할 그 몸을 받게 되면 십자가 승리로 이롬이요. 환난의 고통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인도를 받음이라. 안식의 복락을 받게 되면 예언의 말씀이 이롬이요. 정마의 미혹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깨우침 받음이라. 영원한 왕권을 받게 되면 충성과 진실을 따라주고
세력 개치고 나가면 철장에 간세를 받으리라. 영광의 기업을 받게 되면 일한 데 따라서 받음이요. 영원히 즐거운 찬송을 부를 것, 주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기도 올립시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보면은 주님께 나갈 수 없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구속자로 보내주시사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피공로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바 아버지 부르게 됐나이다. 이제 할 말이 없나이다. 어떤 일을 당해도 순종할 따름인데 원죄 때문에 순종 못하고 폐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갈 때가 많았습니다. 회개시켜 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징계를 내려서라도 깨닫게 주시사 시온산에 가야만 되겠사오니 시온산 가는 길이 협착하고 좁고 찾는 이가 적고 피파게 길이니 사람으로는 갈 수 없나이다. 일곱 영으로만 될 수 있사오니 일곱 영으로 통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